작가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내면의 푸른 감정들을 밝은 색채로 환원하여 그리고 있는 작가 김정희입니다. 네, 오늘 수상한 작품을 영감을 어디서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품을 작업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이번 그림은 먹먹하던 삶의 삶 속에서 희망이라는 존재를 만나 삶이 이제 환하게 비춰지는 그 순간들을 환희의 순간들을 담은 작품입니다. 네, 작가님은 지금 자신만의 화풍이라든가 뭐 예술적인 영감 같은 거는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준비하시는지요? 일상 속에 있는 감정들을 수집해서 글로 적어 그것들을 언어를 그림으로 환원하여 그리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. 작품을 관람하시는 이제 그 관람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것이 있나요? 그림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항상 파도가 있더라도 그 뒤에는 빛이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. 네. 작품 활동하시면서 이제 목표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?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처럼 그림 활동 계속 활동하면서 관람객분들에게 더 많은 좋은 작품들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저희 시기가 되게 안 좋은 경제적으로든 뭐 세계적으로도 안 좋은 시기가 오고 있는데 그 시기를 위로할 수 있는 작업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보람이라든가 아니면 힐링이 되는 그런 주안점 같은 게 있으신가요? 아무래도 오늘처럼 아트코리아라든지 이렇게 상을 받는 순간들이 그래도 작가로서 얼마 안 되는 그 대중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인정을 이제 어떤 결과물로서 받아볼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참 소중하지 않나 싶습니다. 전시회 계획이라든가 무슨 뭐 다른 준비하시는 뭐 작업이 있으신가요? 네. 이제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작품 새로운 전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새로운 작업 준비 중이고요. 그리고 주식회사 RF라는 회사와 함께 지금 아트 앰버서더 활동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